네, 봄바람을 타면서 창공을 누비는 항공 레포츠를 즐기는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덕스런 봄 날씨 때문에 기류가 수시로 바뀌고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패러글라이딩 파일럿이 높이 7m 나뭇가지에 간신히 매달려 있습니다. 안전하게 확보하지. 러프요 끝을 줄 테니까. 이 파일럿은 2만 볼트 고압선에 걸렸다가 전력을 차단하고 구조될 때까지 1시간을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모두 갑작스러운 돌풍과 조작 미숙으로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자, 달려라. 해발 180m 산에서 전문가와 함께 봄철 기류 변화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산 정상 쪽으로 불어오는 시속 15km의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200m 높이까지 날아오르더니 다시 내려갑니다. 비행 방향에 맞춰 몸의 중심을 옮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륙 후에 안정적으로 기류를 타고 있었습니다만 순식간에 기류가 계속 바뀌면서 제 몸을 가누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열기류가 왕성하기 때문에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오전에 열기류 안정이 됐을 때 한 12시 이전에 때문에 반드시 허가받은 업체에서 무전기 같은 안전장비를 챙겨 타고 자격증이 있는 전문가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응급처치사라든지 혹은 경험이라든지 이런 배 횟수라든지 이런 게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항공 레포츠 인구 2만 시대 100회 이상 비행 경력자들도 난기류 등으로 사고를 당할 수 있어서 안전 규정 준수 같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